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예비 후보, 강노현 예비 후보의 입장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 드립니다. 후보님, 예비 후보님, 강노현 예비 후보님 옆에 계시고, 네, 그리고 그 옆에 저희 법률 지원 단장님이신, 공동단장님이신 김현철 변호사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선거운동본부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민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강노현 후보 예비 후보님의 입장문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 곽노현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교육감에 출마한 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부당한 사퇴 압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도록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 개입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정당의 대표자, 간부, 유급 사무직원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개입과 관여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미 저는 정당인들의 교육감 선거 개입과 비방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언론이 제게 공약과 정책을 질의하기보다 먼저 사퇴 여부를 묻는 촌극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도 이미 피선거권을 회복하여 출마한 저를 두고 정당 경쟁 대신 사퇴부터 촉구하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자치가 정당의 힘에 휘둘리고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는 선거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여론조사 1위를 한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고발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대선 가도를 질주하고자 하는 한동훈 대표의 앞날에 치명적인 사법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시민의 선택과 유권자의 심판을 받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나선 겁니다. 어떤 부당한 압력과 정치 개입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방과 공격은 제 사건에 덧씌워진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국정원의 심리전 공작 대상이었습니다. 언론에 집중 포화를 맞아 사실관계는 왜곡되고 법원 판결 이전에 여론 재판을 당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피사실 공표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MB 정권의 정치 검찰과 국정원은 진보 교육감 죽이기에 나서서 여러 가지 공작과 여론 조작을 벌렸고 그 증거가 제 손에 확보되었습니다. 이 보도자료 끝에 보시면 국정원의 심리전 계획, 작전 계획이 그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놔라 내 파일 운동을 국정원을 상대로 벌려서 승소한 결과로 저에게는 국정원이 교육감 시절 저를 사찰했다는 50건도 넘는
문건 증거가 있습니다. 제 사건이 터지자마자 정치검찰과 국정원은 긴밀히 모든 수사 정보를 교환하고 기소 관련 여부, 작전 계획을 다 공유하면서 협조했습니다. 제가 여론재판을 통해서 악마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보 매수와 관련한 어떤 사전 약속도 한 바 없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은 저를 사전에 약속하고 선거 이후에 돈을 준 사람으로 처벌하려고 했습니다만 1심, 2심, 3심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100% 진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제게 사후에 후보를 매수했다는 이른바 사후 후보 매수죄라는 형용 모순의 죄목을 적용했습니다만 선거가 다 끝난 마당에 매수할 후보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죄목은 대한민국 선거사법 역사 70년 동안 제 이전에도 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당시 1심 재판장은 제게 적용된 법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꼭 헌법 소원을 제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헌법 소원 결과 3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국회가 위헌 의견을 존중해서 사후매수죄 조항을 개폐해야 마땅한 겁니다. 사후매수죄 조항을 개폐하지 않고 광노염 방지법을 만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동훈 방지법이나 만들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사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될 때 핸드폰 비밀번호를 숨기는 방식으로 끝까지 버티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 1심 재판장도 헌법재판관 3인도 제게 적용된 죄목은 위헌 소지가 몹시 크다고 한 겁니다. 이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언론은 지금까지도 저를 사전 약속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후보 매수범으로 계속 묘사하면서 낙인 찍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 주홍 글씨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법적 대응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는 조영 교육감마저 정치검찰에 의해 내쫓긴 위기의 서울교육을 지키고자 나섰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10년 넘게 뿌리내린 교육혁신의 동력이 멈추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을 공교육의 힘으로 극복해서 더 이상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퇴행하는 윤석열 교육정책을 탄핵하고 멈출 수 없는 혁신 미래교육을 다시 진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뉴라이트 세력이 교육마저 지배하려는 사태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교과서 시즌2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독도 지우개에 맞서 독도를 지키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와
현안이 많습니다. 난제가 많습니다. 교육감 시절 저는 학교에서 체벌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였고 오세훈 시장과 맞서 무상급식을 지켜내고 끝내 관철시켰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과 이주호 장관에 맞서 승리를 했던 승장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저는 교육 난제를 풀어내고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시킨 바 있습니다. 감히 서울교육에 저희 경험과 역량이 반드시 쓰임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는 이 뜻을 서울 시민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서울 시민들께서, 정당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당면한 서울교육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절박한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이 엄중한 선거에 더 이상 정당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행사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오인에 근거한 후보 간 공격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정치 중립성 보장을 명령한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의 정신이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으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2024년 9월 13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 광려연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지금 법률적으로 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현철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저희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고발하면서 적용됐던 지방교육자치법과 관련된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사후 매수제와 관련돼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노현 예비후보님의 법률 대리인 김현철 변호사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법 46조는 정당의 교육감 선거에 관한 관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정당의 대표자 그리고 간부, 유급사무 직원은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번 한동훈 대표의 논평에 대해서 정당의 대표자가 그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에 악수를 하는 사진을 찍거나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기사를 정당의 대표자가 SNS에 올리는 것도 이 사건 조항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은 명확히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표현을 하는 것을 관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광노현 예비후보를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 관여 행위이고 이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벌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노현 예비후보에 대해서 꼬리처럼 달려있는 그 사후매수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진보진영에서조차도 광노현 예비후보를 부도덕한 전과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광노현은 무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후매수죄가 존재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사전매수죄는 사퇴하기 전에 돈을 준 거고 사후매수죄는 사퇴한 다음에 돈을 준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2조 1항 제1, 2호에 규정된 것은 목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가 사전 매수죄고,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가 사후 매수죄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죄는 우리 말의 어법에 반합니다. 목적이라는 단어는 미래지향적인 단어입니다. 이미 사퇴를 했는데 어떻게 목적을 갖습니까? 사퇴하기 전에 매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광노현 후보는 당시 그 상대 후보의 사퇴에 대해서 전혀 어떤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금전적으로 매수 당하지 않은 사퇴는 범죄적으로 처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발적 사퇴는 범죄의 대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퇴한 이후에 어떤 목적을 가졌다는 것은 그 발상 자체로 옳지 않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잘못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광노현은 무죄이며, 우리 서울시민 유권자들은 광노현의 무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 자체는 삭제돼야 될, 폐지돼야 될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옳지 않은 법에 의해 처벌받은 무고한 사람의 진심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은 바깥에 백불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